왜 전화하셨어요? 무섭게 됐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양념이세요? 후라이드세요? 요즘. 에? 후라이드. 똑같다. 양념이지. 후라이야, 후라이예요. 양념이 좋다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후라이. 아, 빨리 저희. 다라 언니랑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그쵸,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아, 내가 이게 여러분들께 아, 네. 만드신 건 이분이지만. 아니, 혹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저 오늘 12시, 아, 그 밤에 노래 듣다가 막 울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고, 앨범 너무 나온 게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밤에 들었어요, 어제 나왔을 때. 네?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콘서트도 와요? 네, 제가 그 계약서를 아빠랑 썼거든요. 계약서요? 뭔 계약서? 네, 공부 열심히 하면 수연형 콘서트 보내주신다고. 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그럼 와서 저희랑 신나게 놀고 또 공부 열심히 할 거죠? 네, 아, 나 진짜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요. 우리 뭐해? 네, 어머 꺼졌나? 여보세요? 안 꺼졌어요. 아,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이번에 아웃기고 열쇠도시 콘서트 가잖아요. 네. 와, 이것도 알아? 근데 제가 그 모든 콘서트를 못 가니까 그 모든 콘서트에 가지 못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멋진 공연 보여주시고. 은지야 공부 열심히 해. 파이팅. 열심히 해. 공연 때 봐요. 빠이빠이. 안녕. 뿅. 뿅. 또야 누구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사람. 네. 대전에서 사는 17살 남자 이학균입니다. 오. 네. 방금 뜬 앨범도 예약되자마자 두 가지 버전 다 구매했어요. 우와. 고마워요. 어떤. 네. 이제 질문 계속 해야 돼요? 네네네네. 한 명씩 물어볼게요. 네. 떨려. 일단 체리룸한테 일단 생일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앨범이 이제 앨범에 자작곡이 실렸잖아요. 네. 녹음했을 때랑 자기가 작곡했던 녹음했을 때랑 느낀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만드는 곡이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보세요? 네. 네. 그리고 멤버들이랑 또 같이 작업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멘붕이라는 제목을 짓자고 했을 때 멘붕이라는 뜻을 아셨어요? 알게 됐죠. 이번 계기로 알게 됐습니다. 아, 네. 다음 질문. 네. 다라 누나 콘서트 디데이를 60일부터 해줬잖아요. 네. 이틀이 남았는데. 네. 그거 올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것도 홍보부장님의 아이디어인지. 아, 그렇죠. 저와 저의 제가 꾸려가는 팀이 있는데요. 저희 팀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했는데 정말 이게 지금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진짜 60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D-2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비디오 비공개 영상도 빨리 풀어주세요. 쌍박이요? 네. 있긴 있는데 그럼 풀까요? 우리 옛날에 비공개 영상. 네, 비공개 우리 옛날에 우리 놀러 가서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다음 질문. 민지 누나. 네. 이번 대학 입학하신 거 축하드리고. 오. 감사합니다. 지원하셨는데 지원하신 동기를 알고 싶고 솔로곡 네. 언제쯤 들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다 그랬죠? 솔로곡이요.
아, 그거는 차차, 차차.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봄이 누나 마지막으로. 네. 배꼽띠를 이번에 카운트 때 입으셨잖아요. 네네. 그거 배꼽띠 입으려고 네. 뭐 음식을 포기하셨는지. 아,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옥수수는 어떻게? 계속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건 진짜 제가 너무 듣고 싶은데 네. 제가 이번 곡에 사라바스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쵸 네. 그거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오. 그거는 콘서트 오시죠? 콘서트 가는데 미리 듣기로 한 번만. 알았어요. 니가 나. 여기까지? 너무 짧은데. 니가 나. 오. 니가 나. 네. 고마워. 아니, 좀 볼게요. 네. 저는 음악 차트 순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항상 무대에서 즐겨주시는 모습 팬들에게 꾸준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팬들이랑 계속 소통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때 봬요. 네, 네, 고마워요.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네. 정말 힘이 많이 되네요, 진짜. 이거 키도? 네. 네. 아, 진짜. 네, 소감들이 어떠세요? 나는 되게 감동적이고 막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응원도 듣고 하니까 진짜 감동적이야. 나도 감동적이어서 저 제가 눈물 꼬박을 막아야 돼. 그거 저희가 언제 통화를 해보겠어요? 팬분들이랑 그죠? 너무너무 좋고. 뭐 민지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분들께서 이렇게 전화 통화도 했는데 또 콘서트까지 오셔서 네. 저희랑 신나게 노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돼요. 콘서트가 굉장히 이미 네. 친해진 느낌이 네. 맞아요. 저 잠시 뭐 무슨 말 해도 될까요? 네. 부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 뭐예요? 지금 빨리 뭐 하셨어요? 지금 1주 전에 뭐 하셨어요? 아, 미스트. 미스트 장렬인데? 미스트, 네. 아, 네.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네. 더 자주 많이 만들어서 더 팬들분과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